자, 여기는 강남시장이지만 인천이에요. 인천 성남동이고 저희가 노포를 많이 다니는 편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노포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온 곳은 구독자분이시겠지? 추천을 받아서 박군짬뽕이라는 곳을 추천을 받았는데 구독자님 추천이었어? 그렇지. 어허, 집이 같이 있어. 같이 있네. 어. 우와 이쁘다. 어 이쁘다. 오 미스터 박, 제가 박씨거든요? 박가. 어. 오호.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 오 좋은 근데, 냄새 난다. 들어갑시다. 인테리어가 되게 아기자기하고 이뻐. 짬뽕 하나, 짜장 하나, 미니 탕수육 하나 주시겠어요? 스태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탕수육이 먼저 나왔어. 미니 탕수육이 먼저 나왔네. 민. 어, 맛있게 생겼는데? 응. 맛있겠다. 되게 고기 튀김에. 단무지 얇고. 나 이런 얇은 단무지 괜찮던데. 그릇 이쁘다. 단무지, 양파, 춘장. 먹어봅시다. 되게 맛있게 생겼다. 맛있어. 건강하니 맛있다. 약간 이렇게 거무튀튀하게. 나오게 탄맛이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나요? 모르겠어. 잊어버렸어. 진짜 맛있다. 미인 탕수육 8,000원이었나? 괜찮냐? 고맙습니다. 이거 치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우와. 오, 비주얼. 군만두. 오늘 또 짜장면에 군만두 넣어주신 또 처음이네. 그러니까. 하지만 일단 잘 비벼야 되니까 잠시. 짠. 비벼보겠습니다. 좋아요. 향은 딱 좋구만. 이거 얼마인지 알아? 얼마인지? 4,500원. 어? 진짜? 응. 오, 괜찮았어. 좋은데? 되게 부들부들해. 되게 촉촉할 것 같고. 한입 먼저 먹어볼게요. 아, 면도 너무 안 길어서 딱 좋다.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자, 가게에 이름이 걸린 짬뽕이요. 버섯이 눈에 띄고, 오, 이게 뭐야? 오, 그리농합. 그리농합. 오. 뭐, 오랜만에 보는 게 아니어서. 그리농합이 엄청 실하게 들어있고요. 오. 그, 뭐라 그러냐. 그을린 향? 불향이 엄청 올라오고, 이렇게 알새우도 보이고. 아직 안 먹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느끼는 게 충무로에서 먹었던 낭만짬뽕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오징어. 오징어도 실하구만. 후추향도 좀 군데군데 느껴져가지고 나쁘지 않고. 당신이 좋아하는 버섯. 네. 국물부터 먹어봐야겠지.
맛있다. 어. 열려있어요. 네. 나도. 확실히 추천을 해주시는 거는 괜히 추천해주시는 게 아니라. 면을 먹어봅시다. 아, 향이 너무 좋은데? 진짜. 면 식감도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꼬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갑시다. 오, 잘 먹었다. 자. 네. 예사롭지 않은 가게를 추천해 주셨어.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네. 대신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될 거는 사장님이 맛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셨고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은 게 그 MSG 맛을 원하신다면은 부족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짜장면부터 얘기해 봅시다. 짜장면은 근데 솔직히 맛은 있었거든. 맛은 있었는데 뭔가 부족했어. 그치. 내가 그래서 마음에 들었고, 난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 아, 그래? 어. 아, 조미료가 안 들어가는 맛. 원래 짜장면 만들 때 보면은 내가 만들어줄 때도 그렇거든. 아. 맛을 더 맛있게 해주려고 하면 미원을 때려 부어야지 되거든. 그치. 근데 미원 맛이 거의 안 나더라고.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살짝 향밖에 안 나고. 내 입맛이 배렸구나. 아, 그렇지. 보통 일반적으로는 중식을 먹을 때 짜장면을 먹던 짬뽕을 먹던 자극적인 맛을 기대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자극적인 맛이 안 나가지고 약간 실망했을 수가 있는데 그것만 미리 인지하고 가신다면은 정말 좋은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짬뽕은 그을린 향을 엄청 잘 내셨잖아. 정말 불향이 불맛이 와우. 그런데 이게 다른 게 짬뽕은 불맛을 불맛을 내셔가지고 그 조미료 맛을 안 냈음에도 불구 조미료 맛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향을 잡아줄 수 있었단 말이야. 아, 맞아.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었어. 국물도 계속 잘 들어가더라. 그치. 요즘에 내가 하도 많이 먹으러 다니다 보니까 그 진한 거는 국물이 많이 진한 것들 특히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 국물들은 많이 남기는 편인데 이것도 지금 거의 다 먹었잖아. 그니까. 상당히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약간 텐션 있는 면 식감에 그리고 적당히 그을린 적당히 그을린 재료들 하며 맞아. 면 고기, 식감 진짜 좋았어. 고기는 안 보였는데 고기 육수 맛이었단 말이야. 고기?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그리고 탕수육을 얘기해 봅시다. 탕수육 너무 맛있어. 미니 탕수육 8,000원짜리를 먹었어요. 근데 저 정도면 식사하면서 두 명이나 세 명에서 맛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혀. 오히려 딱 맞은 양이라고 생각되고 소스도 딱 맞게 부으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맛이 약간 블렌드한 편이잖아. 살짝 간간한 것도 느껴지던데. 이거 여기도 신기하게 약간 그을린 향을 넣으셔가지고 튀김에. 그게 또 간을 잡아줘. 진짜. 어. 간이 딱 맞아.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가게 보면 앞에 붙어 있거든요. 조미료를 덜 사용하고. 조미료를 덜 사용하고 건강한 맛을 내신다고 하는데 먹어봤더니 진짜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맞아.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먹으면서 여기는 조미료를 좀 덜 사용하셨네 라고 느꼈는데 앞에 나가서 보니까 그게 써 있는 걸 보니까 더 만족스러운 거지. 좋지. 그렇지. 가장 좋은 부분을 얘기해 주잖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먹었는데 금액은 얼마나 왔을까? 얼마였나요? 19,000원. 19,000원? 진짜 싸다. 그렇지. 2만 원도 안 되네. 시장 여기 내가 볼 때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인기가 알려지면은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아. 아, 근데 보니까 동네 분들은 꽤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내비에서 찍으시면은 성남동 말고 이 근처에 청라 국제 도시 있는데 그쪽으로 가르쳐 주거든요. 거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따로 검색을 하고 가셔야지 내비로 찾으시면 안 돼. 그래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